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증시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증시는 상당히 재미있었는데요. 이제 뉴욕 증시가 일단 소매 판매가 둔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 찬스다라는 이런 시장의 그 센티가 발동해가지고 이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등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3대 지수는 전부 다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일단 전체적인 그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완전한 회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약간은 그 하락의 전조가 약간 보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이 주가가 어떻게 갈지 조금 더 지켜보고서 달아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와 기술주, 통신주 등이 상당히 강하게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고 그 전 분야가 일단 강한 그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제약주라든가 일단 구리 관련주 같은 것들이 약간 예상외로 조금 덜 올라간, 물론 상승하긴 했는데 조금 둔한 모습을 일단 보여줬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가 이게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하락이 정말 시작됐다라고 보는 그런 기회가 약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의 찬스로 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우세하긴 한데 전체적인 그 차트상으로는 여전히 그 하락의 조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실 것이 필요하고 국내 증시는 오히려 이 금요일 장이 상당히 크게 반등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역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있고 특히 금요일 장이 또 상승 마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역시 상승세를 더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을 비롯해서 지역 연준 의장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이제 발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19일에 있을 FOMC 의사록 발표를 통해 가지고 연준이 현재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역시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역시 받고 있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앞으로 어떻게 이 기조를 만들 것인가. 아직까지는 현재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조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그 원자재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의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는 이런 지적으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에 들어가 있던 거품들은 상당히 지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가 일단 주식이라든가 다른 그 채권 같은 선물과 이런 그 상품들과는 달리 생산되는 작황이라든가 아니면 채굴량에 따라 가지고서 실제 그 물량에 따라서 수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이르고 특히 이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축산물들에 대해 가지고서 상당히 작황이 좋지가 않고 또 이에 따라 사료값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은 좀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도 역시 오늘 특히 월요일장이 미국 증시의 반등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우리가 일국 지는 고점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정이 좀 올 수 있다는 이런 센티가 팽팽히 맞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